지난번에 읽은 17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와 동등하고,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다 할 때는, 법계는 이 절대계도 법계고 현상계도 법계죠. 이 전체가 법계입니다. 법계인데 이쪽은 무위법이죠. 인과를 떠난 법계고 여기는 유위법계고 다 법계입니다. 그래서 법계 그러면 문맥으로 봐야 돼요. 지금 절대계를 얘기하는 건지 현상계를 얘기하는 건지. 현상계도 현상계의 공식대로 돌아가죠. 각자 공식대로 돌아가는 법계고, 절대계도 절대계의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진리의 세계, 여기도 진리의 세계. 제가 구분하는 바로 뭐죠? 여기는 근본 원리의 세계고, 법 중에서도 근본 원리라는 법의 세계고, 여기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보편 법칙들이죠. 보편 법칙이라는 건 시공 안의 법들입니다. 유위법의 세계예요. 시공 안에서 유위법의 세계는 인과가 있으니까 유위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위법은요. 인과가 없어요. 원인도 결과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세계. 그냥 퍼펙트하게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현상계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이 무위법의 세계는 도노, 단박 깨달으면 끝나요. 근데 유위법의 세계는요. 점, 시간이 걸립니다. 점차 점차 닦아야만 돼요. 왜? 씨를 뿌려야죠.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고 시절 인연에 맞게 작업을 해서 결과 열매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마음 급하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퍼펙트한 세계는 단박에 깨달으면 돼요. 이런 거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세계의 공부를 닦는 게 도노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노 던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요 세계만 닦겠다는 거예요. 이 인과가 없는 세계를 단박에 깨달아서 나는 던수 더 닦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차의 세계는 나는 부정해버리겠다. 견성했으면 난 이미 부처다. 그럼 내 행실이 부처답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미 견성을 했고 내 안에 참나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밖에 드러난 행실을 보지 마라. 내 안에 빛나고 있는 불성을 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불교, 도노 돈수로 나가버리는 이 선불교는요. 제가 요즘 좀 따끔하게 많이 비판하는데 이 선불교는 일주보살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좀 달라요. 일주보살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일주보살하고 지금 이 견성자가 같냐? 사실은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일주보살의 경지긴 하는데 왜 일주보살의 경지가 뭐냐? 참나 안주, 진여 안주의 경지입니다. 진여가 내 안에서 이 도노 돈수가 됐다는 얘기는요. 손 안 대도 참나가 자 도노 참나를 받고 돈수, 내가 더 노력 안 해도 참나가 내 안에 빛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도노 돈수는 참나가 내 안에서 환히 노력 없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라도 은근이라도 참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나가 현존한다는 건 이제 모를 수가 없다. 늘 견성에 몰입한 상태는 아니지만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나는 사실은 내 본성을 보고 있다. 요 정도가 일주보살의 경지니까 이 부분은 닮았기 때문에 견성, 확철대오 했다는 분이 일주보살이다 제가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일주보살과 선불교는 추구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선불교는 도노 돈수만 추구합니다. 즉 견성만 추구한 거예요. 일주보살은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일주보살은 육바라밀를 총체적으로 닦다가 일주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달라요. 육바라밀를 총체적으로 닦는 중에 일주가 된 양반하고 육바라밀를 안 닦아요. 이분들은 중시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화두선이요. 대표적인 게 참선만 한다고요. 참선만. 육바라밀 중에 선정을 주로 합니다. 선정을 주로 하고 거기 법공을 이해할 정도의 반야, 적절한 반야와 선정만 닦아서 도노 돈수까지만 가면 게임 끝. 나는 일지도 이지도 부럽지 않다. 왜? 난 이미 부처니까로 끝나는 게 선불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선불교를 버리지 않으면 요거 제자리 찾기, 뭐 버린다는 게 선불교가 과장돼 있다고요. 저것만 얻으면 부처 된다는 식으로. 선불교가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나라 불교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살불교가 아니에요.
보살도는 육바라밀를 총체적으로 닦는 겁니다. 그래야 전인 교육이 돼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육바라밀만 다 가르치면 돼요. 전인 교육입니다. 참교육이에요. 그래서 지덕체가 다 들어있죠. 보시, 지계, 아까처럼 더 배려하고 보시, 지계, 더 엄정하고 인욕, 더 수용하고 정진, 더 노력하고 선정, 더 깨어있고 반야, 더 자명해지려는 노력을 여섯 가지 방면에서 균형 잡힌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일주보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선불교는요. 치우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정과 반야만 닦아가지고 견성만 딱 얻고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승이 안 나와요. 선불교가 유행하면 고승이 안 나옵니다. 나와도 선문답 전문가나 나오지 보살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보살도는 해버릇한 사람한테서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이 무의법에서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데,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보시고, 계율이고, 인욕이고, 정진이고, 선정이고, 반야라면, 자, 선정은 우리가 선정 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화두선 하는 분들만 해도 선정 들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몇십 년씩 참선해요. 반야, 몇십 년씩 연구합니다. 경전 보면서. 참선하고 연구하고 자 몇십 년씩 보시해봤나요? 몇십 년씩 계율 지켜봤나요? 이런 분도 있죠. 계율 전문으로 또 하시는 분들. 근데 지금 화두선 하는 분들이 계율을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참선만 한단 말이에요. 몇십 년씩 인욕을 닦아봤나요? 몇십 년씩 정진을 해봤나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닦아도 안 돼요. 하나씩만. 이게 종합적으로 쓰여가지고 선이 만들어지고 이걸 어기면 악이 된다는 거 알까요? 자, 뭔 얘기냐면 참선에 들인 공만큼 다른 분야 덕목 닦는 데 들이지 않는다면 보살도가 아닙니다. 자, 보살도랑 선불교를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육바라밀를 총체적으로 닦지 않는 곳은 보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티벳불교는 그래도 보살도예요. 왜? 육바라밀를 총체적으로 닦아야 된다는 걸 끝없이 강조함. 그래서 시작부터 뭐로 시작해 공부가? 무조건 자비심. 측은지심부터 닦아요. 가면. 무조건. 저 저중생도 내 전생의 어머니였고 저중생도 지나가는 개 붙잡고도 전생에 내 어머니였을 거다. 이 짓을 끝없이 해요. 자비심 훈련시키려고. 모든 중생 내 왼수까지도 다 나랑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육바라밀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티벳에서 하는 티승불교는 무조건 자비심으로 시작해서 자비심에서 보리심, 육바라밀의 마음, 이 본체 보리심을 닦아서 방편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실천적인 거죠. 실천. 요거는 참나. 참나도 보리심 차원의 참나를 깨닫고 방편도 육바라밀를 실천하고 그 기초가 되는 훈련 자비심 훈련부터 시킵니다. 자. 소승불교는 어떨까요? 선불교 말고 지금 선불교를 좀 깔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까는지 정확히 알고 들으세요. 막 무조건 막 이러지 마시고 적을 분명히 하고 들으세요. 소승불교는 부처님이 아공까지만 가르쳤고 법공도 안 가르쳤는데 절대 놓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자비염. 끝없이 자비염을 시킵니다. 그 철저한 계율. 자, 철저한 계율과 자비염을 계속 시키면서 팔정도를 강조하고 기본적 보시나 지계 이런 덕목들, 인욕 이런 덕목들을 정진 이런 걸 엄청 강조, 각 개별적인 강조는 엄청 하셨어요. 통합적으로 육바라밀이 선이다 이렇게는 안 하셨어도 자, 아공까지만 깨닫게 하셨더라도 진리 차원에서는 자비와 끝없는 팔정도 육바라밀의 각 덕목들에 대한 실천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더 낮게 나온다고요. 선불교는요. 육바라밀은 학은기나 하는 거다. 절에 오는 신자들이나 지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두만 하면 뭐가 돼요? 바로 부처가 됩니다. 기본 계율도 파계를 더 예사로 알죠. 왜? 아니,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계율이냐 아니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 중에 유리한 것만 취한 다음에 육바라밀를 제대로 안 지키고 팔정도도 안 지키고 계율도 잘 안 지키면서 견성만 하면 난 부처다 논리로 달려가 버리기 때문에 선불교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나마 그분이 선근이 있는 분이면 육바라밀를 이렇게 열심히 닦았던 보살도를 닦던 분이 화두선을 닦아서 견성하면 이분은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토대를 마련하지만 진짜 그냥 선불교만 전부인 줄 알고 공부해버리면요. 되게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견성한 후에도 위험해요. 보살도에 싹을 자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일주보살과 선불교의 견성자는 저 이런 얘기 자세히 제가 안 해드렸는데 경지는 비슷하지만 구분하라. 왜 구분해? 도노 돈수라는 말 자체가 난 이미 끝났다예요. 더 닦을 게 없다로 나와버리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보살도 차원은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육바라미를 지금 이런 식으로 죽어라고 닦아가다가 보세요. 틈만 나면 남을 더 배려해야지, 더 엄정해체가 더 엄정하게 룰을 지켜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더 수용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깨어 있어야지, 더 자명해야지 하다가 선정과 반야가 딱 걸려가지고 일주보살이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양반은 멈추지 않고 더 육바라밀을 파가지고 육바라밀 전체를 다 연구해서 일주보살이 됩니다. 이 과정에 있는 이 흐름과 화두 하나 잡아서 견성해서 끝내겠다는 일주보살 경지에 확철되어져 하는 분명히 다르죠. 결이 달라요. 쌓은 인이 다르기 때문에 과가 달라요. 그래서 견성 참나 안에서 법공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내공이 다르고 쌓은 공덕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주보살을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일주보살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두를 닦고 뭘 하시건 그건 선정의 방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화두건 뭐건. 그런데 화두선 지상주의로 가면 안 돼요. 선불교식으로 견성만 하면 끝이다. 성불이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 육바라밀 분석을 왜 하셔야 되냐. 양심 분석을 왜 하셔야 되냐. 지금부터 육바라밀 열심히 공덕 쌓으세요. 요거 육바라밀 조금이라도. 근데 나는 지금 바라밀을 못한다. 왜 견성을 못했는데 어떻게 바라밀이냐. 괜찮아요. 견성 못해도 참선 열심히 하시잖아요. 견성 못해도 견성하려고 경전 공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력하세요. 남한테 베푸는 노력도 하고 참는 노력도 하고 부질없는 거 좀 참아보세요. 괜히 입 열었다 일 더 커질 건 참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한번 열어봅니다. 그리고 또 난리 나는 거 보고 역시 담을 걸. 나만 참았으면 됐는데. 이런 후회도 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 그 이번 또 오늘 이번 생은 망쳤다고 흘려 보내면 되죠 뭐. 그러니까 또 열었으면 난리 나는 거 보고 어떻게 난리 나나 한번 보세요. 쭉 관찰해 보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되니까 인욕도 해보고 계율도 지켜보고 계율도 한번 어겨보고 오늘 무슨 일 나나 이런 짓을 쭉 하다가 내공이 생겨요. 그래서 성격이 좋아서 육바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실험을 많이 한 사람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육바람이란 이렇게 어기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큰일을 안 겪어본 사람은 위험합니다. 큰일을 안 겪고 성격이 좋아서 육바람을 남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는 분들 되게 위험합니다. 제대로 조건 만나면요 진짜 크게 타락할 수도 있어요. 멘붕 올 수도 있어요. 안 겪어본 일이 갑자기 터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겪을 걸 다 겪으셔야 돼요. 이렇게 싸움 안 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위험하잖아요. 싸웠을 때 밑바닥을 아직 안 봤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본인도 놀래거든요.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하면서 막 폭발하고 저쪽도 폭발하고 서로 놀래고 서로 지 거로 놀래고 남의 거로 놀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겪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다 겪어보고 능숙해지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공부 도량이에요. 이 보살도는 너무 좋은 게 따로 어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집에 가면 여러분을 갈구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이미 또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오늘 기분 좋지? 하면서 폭탄 이만한 거 하나 갖다 들어서시면 누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룰루랄라 하고 갔다가 막 터지면 그때 또 몰라 괜찮으면서 수습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내공이 닦이기 때문에 보살도는 정말 흥미진진한 공부고 보살도를 익히신 분은 인생이 낭비가 없습니다. 사는 그대로 고통 겪는 그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쭉 그게 다 공부거든요. 지금 난 육바라밀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늘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 큰 보살이시고 엄청난 공덕을 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얘기도 해야 에고가 좋아하거든요. 공부라고만 하면은 에고가 좀 힘들어합니다.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육바라밀로 풀어낼 때마다 여러분 엄청난 공덕이 쌓입니다. 그 공덕이 있어야 일주보살도 되고 나중에 일지보살도 되는 거예요. 그 공덕이 부족하면 견성한 걸로 끝나요. 견성 먹고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인격으로는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견성한 건 높이 사도 사람 인격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기 공부가. 덕을 더 쌓아야 될 그런 위치에 가서 오히려 이 또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지보살 되는 얘기, 초발심 공덕 얘기하는데 초발심이라는 건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터져나올 때 초발심인데 그럼 얼마나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터져나오게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겠는가 이 부분을 혹시 쉽게 생각하실까 봐 지금부터 육바라밀 분석을 하세요. 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자명해지려면, 더 지혜로워지려면. 대승보살이라야 우주적인 진리를 꿰뚫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기 아까 제가 여기 근본원리나 보편법칙을 꿰뚫어볼 수 있는 위대한 그 힘이요. 왜 육바라밀에서 나오냐면요. 명상 속에서 선정 속에서 경전보고 연구만 해서는 육바라밀이 안 나옵니다. 이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볼 수가 없어요. 왜? 수없이 마음이 다른 마음들과 부딪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책 보고 아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정을 통해서 자기 경험치에서밖에 못 끌어내요. 근본 원리랑 보편법칙을.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으신 분만이 더 위대한 진리를 성취합니다. 그게 일지보살의 이 깨닫는 육바라밀의 진리를요. 절에 선방에 앉아서 계속 명상만 해서는요. 그런데도 깨달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전생에 몇 집까지 하신 분들이 그 생에 와서 작은 재료만으로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요. 전에 수없이 해봤던 분들 아니고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전생에 한 사지보살, 오지보살이었는데 뜻한 바 있어서 이번 생에는 좀 약 먹고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날 때 뭔가 뒤통수를 뭔가 가격했다든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장담하실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참선만 하면 전에 거 다 터져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참선방에 혼자 있더라도 육바라밀에 맞게 사고를 합니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무수한 탐진치들을 다스릴 때 육바라밀로 다스리고 계시면 그러니까 고수들은 혼자 있어도 레벨 따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일반적인 경우들이에요. 고수들은 예외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도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자기 내면에 와서 올라오는 탐진치를 경영하면서 육바라밀을 익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 아니시라면 예. 그리고 그런 경지를 하더라도 누구나 또 남하고 부대끼고 할 때 더 진보할 수 있다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가 허탈하네요. 그래서 17번 그 마음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랑 동등하고 그 마음이 광대해서 우주 법계가 재밌죠. 육바라밀도 재밌지만 육바라밀처럼 우리 마음의 공식에 이 육근이 또 있죠. 육근. 육근 말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나요? 육근. 안이 비설 신의. 즉 오감과 생각 감정입니다. 오감과 생각 감정은 의근. 나머지는 이제 오근에 해당되겠죠. 오감. 자, 오감과 생각 감정 외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각자 자기 마음의 VR을 통해서 이 우주를 경험합니다. 남의 건 몰라요. 내 것만 보지. 나를 통해서 남을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이 우주 전부예요. 그래서 각자는 자기 마음을 우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하나의 우주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랑 동일하다는 거는 육군 세계가 그대로 이 온 우주 법계랑 동등하다. 의지함이 없고 변화함이 없음이 허공과 같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유의법의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육군의 유의법의 세계가 온 우주요. 내 마음의 참나가 그대로 온 우주의 허공자리다. 텅 빈 허공자리다. 부처님의 지혜를 향하여 나아감도 취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 일체지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를 꿰뚫어보는 이 지혜를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도 취할 것이 없으며 따로 취할 게 없다는 게 보세요. 각주 뭐라고 돼 있나? 참나의 안목인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반야바라밀로 이제 뭘 인가하느냐? 불성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자명하게 인가할 뿐 다시 더 취할 게 없다. 새로 얻을 게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방 지금 길을 제시해 주는 이 짧은 글이 공부의 길을 일지보살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일지는 앞으로 어떻게 십지를 향해 공부하게 될 거냐? 자기 마음이 온 우주라는 것도 알고 자기 내면의 참나가 온 우주의 허공자리 공성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면서 동시에 뭐만 하면 돼요? 허공자리에서 근본 원리를 읽어내고 내 마음 굴러가는 데서 보편법칙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보편법칙과 근본 원리를 알아내면 이게 알아야 할 진리는 이 두 가지 이종 진리가 답니다. 자, 이걸 알아내는 이종 지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식력 뭐가 있을까요? 직관과 분석. 자, 직관으로는 근본 원리를 꿰뚫어보고 분석으로는 보편법칙을 이해해냅니다. 그러니까 알아내야 할 두 가지 진리와 그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 두 가지 지력이 있어요. 인식 능력이 분석과 직관. 이거를 불교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직관은 무분별지. 생각하지 않고 알아낸다. 무분별지. 분석은요? 분별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원만해지면 뭐예요? 일체지. 자, 일체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력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무분별지와 분별지가 최고도로 밝혀졌다는 거고 알아낸 진리 입장에서는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이 남김없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알아낸 진리, 자 대상의 입장에서는 대상은 뭐예요?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이 완벽히 밝혀졌다, 일체지. 자 내 입장에서, 내 지력의 입장에서는 분별지와 무분별지가 최고도로 밝게 활용됐다는 거죠. 남김없이 활용됐다. 이 두 가지가 다 일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사물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게 일체지 아닙니까? 그러려면 분석해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직관과 분석이 남김없이 활용돼야 되고 그 찜찜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활용돼야 되고 두 가지 진리,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이 남김없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개체성을 가진 인간한테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추구해서 향해서 가야 돼요. 일체지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임에는 분명해요. 저는 불가능하지만 이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남김없이 밝게.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 더 자명해지려고 지금 육바라밀을 닦을 때 어떤 목적이셨죠? 더 자명해지려고. 직관과 분석을 남김없이 발현하려면 더 자명하게 쓰려고 더 자명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일체지를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자명해지고 싶다는 게 일체지를 얻고 싶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일체지는 얻어서 맛이 아니라 일체지를 향해 가는 여러분의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자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일체지를 향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지가 없다면 여러분 노력을 안 해도 되겠죠.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저 만나고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지금 길도 안 떠나셨는데 만족해요. 강의 들었더니 만족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다 풀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사시다 보면 또 인생이 따끔한 교훈을 또 주실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알아야겠다. 하늘이 알아서 가르치는 거라 제가 저는 아이고 잠시 기분이라도 내세요. 저는 봉우리 하나 올랐으면 좀 기분이라도 내야죠. 그리고 또 능선 타고 다음 봉우리를 향해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조급하게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쉬다 가고 우리는 끝없이 가야 된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 일체지를 향해 가는 거. 결국 육바라밀이라고 얘기했지만 보세요. 맨 마지막에 반야가 있죠. 자, 보시도 해봅니다. 지계도 해봅니다. 인욕도 정진도 다 이거 하는 거예요. 하는 것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와요? 육바라밀 중에 아는 게 옵니다. 마지막에 논문 쓰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돼요. 내 참나는 육바라밀로 굴러가는구나 라고 나야 구공. 또 구공에서 일지보살 되면 보시 자랍니다. 이지는 지계, 삼지, 사지, 오지, 육지쯤 가면 또 반야로 뭘 얻어요?
육바라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육지쯤 가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끝에 가면 아는 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다시 7지, 8지, 9지 방편 쓰고 원력 쓰고 능력 다 쓰고 10지가 뭐가 와요? 지혜바라밀. 아 이런 거구나. 일체지를 10지에서 얻어요. 완벽한 일체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일체지에 근사한 그 답을 얻으시는 분이 10지 보살이에요. 그래서 10지면 전지전능하다고 해주고 부처라고 해주는. 여전히 그분도 성장해야 되지만 인간 중에 꼭대기니까 부처라고 해줍니다. 중생 중에 꼭대기니까. 그 화엄경 때 다 한 얘기고요. 재밌죠? 알아야 끝나요. 알아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 빼고 왜 아는 얘기를 하느냐. 일체지를 자꾸 강조하느냐. 행위는 얘기 안 하나요?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 열라해야 마지막에 결론이 나요. 이건 이런 거야라는 그 일체질 얻기 위해서 여러분 육바라밀을 닦으시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끝없이 여러분이 닦으셔야 되고 닦는 만큼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야, 그러니까 화두선처럼 선정과 반야만 보시면 안 돼요.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멀리 가실 분들은. 보살도를 닦겠다는 분들은 무조건 죽어나 사나 시작도 육바라밀, 끝도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안에서 그냥 사셔야 돼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는 중에 아 할 때 여러분 일주보살이 됩니다. 이게 다 같다니까요. 육바라밀을 닦다가 결론이 복공 아공 복공이 결론이 나면 일주보살. 또 육바라밀을 닦다가 아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네 원래 일지보살. 또 닦다가 육바라밀을 이렇게 쓰는 거네. 그럼 이제 또 칠지 팔지보살. 또 아 이렇게 해야 자유자재해지네 십지보살. 무조건 닦고 알고 닦고 알고 이런 식. 저희 선생님 좌우명이죠. 과가 아니라. 좌우명이 거거거 중지. 영화 아라한 장풍대작 좀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막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가. 그래도 어떤 엉터리 기자가 그걸 노자에서 나온 구절이라고 해놨어요. 노자에 그게 왜 나옵니까? 봉호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저희 선생님 소설 단에서 거거거 중지. 공부가 거거거거거 하다가 알고 행행행행행 하다가 깨닫는다. 거거거 중지. 자꾸 해보다가 알게 되고 행 자꾸 행하다가 깨닫게 된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양질 전환이죠. 양질 전환. 아까 얘기 나온. 그래서 진여를 자명하게 알아서 분별심을 떠난다. 이렇게 일체지를 향해 가는 중에 진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명하게 알고 자. 내 안에 원래 있는 진리를 안 거지 밖에서 취한 게 없어요. 시공 안에서 내가 부지런히 자만자고 육바라밀을 닦았다 하더라도 결국 알게 된 건 뭐예요? 내 안에 원래 있던 진리 안 거예요. 불생불멸의 그 진리 안 거지 밖에서 뭘 기러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죠. 마음으로 경험하고 계시죠. 육군. 그 육군에 보편 법칙이 있다니까. 일정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들을 많이 알아내신 분이 아니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법칙 많이 알아내는 분이 우주선도 날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 이해하고 우주도 이해하고 법칙을 많이 알아내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 이럴 때는 보편 법칙을 많이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군작용 중에 어느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이런 답을 찾아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보편 법칙은 과학자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보편 법칙이에요. 이거는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 법칙. 요거를 공부하는 게 지금 보살도라. 과학 물리학의 보편 법칙을 많이 아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삶에 필요한 정도만큼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보살도가 전공으로 연구하는 건 뭐겠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또 구분하자고요.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 중에 이쪽 보편 법칙이 있고 이쪽 보편 법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별 사물의 세계예요. 여기는 참나의 세계고. 자, 참나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육바라밀의 진리가 들어있더라도 지금
여기는 과학적이고 이쪽이 철학적이라고 하죠. 과학적 보편 법칙의 세계는 개별 사물로 입증이 되겠죠. 자, 개별 사물을 연구해서 과학적 보편 법칙을 연구합니다. 과학자들은 귀납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편 법칙이 자명하다 할 때 근본 원리랑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연구해도 근본 원리를 만나요. 왜냐하면 그 과학자 내면에서 자명해야 되거든요. 그 자명하다는 거는요, 이 근본 원리랑 만나야 우리가 자명하다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물을 연구해서 이게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리 이걸 뽑아내도 과학자 내면에서 자명하다는 기분이 안 들면 꽝인 거예요. 유명한 경제학자 누구죠? 마샬인가? 제가 예전에 무슨 막 이론을 세워도 훌륭한 사례로 실감나게 개별 사물로 설명이 안 되면은 태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추상적으로는 아무리 옳은 것 같, 논리적으로는 옳은 것 같아도 개별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얘기들은 불로 태워버렸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별 사물에서 입증이, 그런데 그분이 느낀 게 뭐예요? 사실 자명함이에요, 자명함. 자명하지 않다. 자, 개별 사물에서 법칙을 뽑아내도 자명한 느낌이 든다, 안 든다는 근본 원리랑 만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있다면요. 철학자들은 내려오는 방식을 택합니다. 근본 원리가 입증을 해줘야 보편 법칙, 자명하다고 해야 보편 법칙입니다. 그게 이제 개별 사물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연역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랑 비교하면. 달라요. 그래서 결국 연구하는 건 보편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건 보편 법칙이거든요. 시공 초월한 세계 말고 시공 안에서 내가 내 육군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건 다 보편 법칙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내 육군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죠? 이거 보면 알죠? 이렇게 써야죠. 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안 하고 돌리고 있으면 보편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죠. 자, 보편 법칙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을 한다 하는 이런 일을 닥습니다. 엄청 힘줘서 이거 돌리면 더 큰일 나요. 이게 돌아가면 더 큰일 납니다. 부서져요. 자, 이걸 결에 맞게 쓰는 사람이, 이게 보편 법칙은 우리말로 결이에요. 결. 결을 읽어내는 사람. 자연에서 결을 읽어내는 지능이 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을 읽어내는 지능이 있고 다 지능이 있는데 다 형이하학적인 지능들이에요. 그거는 개별 사물로 입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물이 자명을 주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명하다 느낌은 근본 원리가 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셋이 만나서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개별 사물 위주기 때문에 이 사물에 적용되는 보편 법칙만 알고 뭔가 내면의 우주적인 만남은 있어요. 진리와의 만남은 있는데 더 풀어내긴 힘듭니다. 과학자들. 일반 학자들도 공부를 오래 하면 도닦은 사람 맛이 나요. 왜? 계속 자명과 만나다 보면. 우주의 진리를 읽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수학이 다 우주 공식들이에요. 우주 돌아가는 공식들을 수학으로 해놓고 평생 연구해 보세요. 자명하다 자명하다 하면서 이 근본 원리와 만남이 없겠어요. 근본 원리가 자명하다고 지지해 주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했을 때 다 같이 자명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자, 이 결이 있는데 요 결이 있어요. 뭐냐면 근본 원리와의 만남이 더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개별 사물에서 입증이 힘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쪽은 인과의 문제는 개별사물 관찰해보면 인과가 빨리 드러나죠. 그래서 이 개별사물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어렵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연구하다가 뭐 촉근이론 같은 건 어렵습니다. 왜? 우주를 가지고 인과를 실험하기가 어렵거든요. 우주 단위로 사고를 해야 되니까 사고 실험을 하지 실제 실험해볼 수가 없는 영역 가면 과학이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땐 철학으로 막 철학자들이 되려고 하는 형국까지 보여요. 실험이 불가능할 때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선악의 문제. 우리가 지금 철학에서 탐구하는 선악의 문제는 개별 사물로 입증하기가 참 곤란해요. 선악에 살아야 돼. 뭐가 선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선일까요?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더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영 꼬여요. 영 집안 망하고 뭐하고 가족 헤어지고 마지막에 막 큰 병까지 걸려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선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악인 것 같은데 남 집 밟고 잘 살고 점점 성공해요. 망해야지 망해야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더 성공해요. 그 이 선악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고도요.
몇 개만 이해관계가 꼬이면 선악이 헷갈려. 이 사람 먼저 봐줘야 되는지 이 사람을 봐줘야 돼. 구조조정을 내가 맡았다. 회사 입장을 봐야 되는지,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구조조정하면 이 사람 집은 망한다. 이 사람 자살할 것 같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잘라야 된다. 뭐가 선이냐 악이냐 꼬입니다. 어려워요. 조금만 복잡해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 누구나 아는데,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생도 아는데 몇 개의 변수만 꼬이면 어려워집니다. 자, 그게 뭐냐. 내면의 근본 원리. 자, 자기가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별 사물로 입증도 잘 안 되는 거를 자기 머리로 보편 법칙을 분석해서 내려고 하니 선악 문제만 가면 다 꼬여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 선악 문제로 가면 다 꼬입니다. 과학은 뛰어났지만 인생은 개판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선악 문제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아인슈타인 써놓은 글을 봤는데, 내가 과학이라면 자신 있는데 사회과학은 자신 없다. 왜? 변수가 너무 많다. 실험실 안에서만 실험하는 거면 좋겠는데 하면서 써놓은 글이 또 있어요. 사회과학도 훌륭하게 분석을 잘 해놓으셨는데,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두렵다, 이 분야는. 결국 뭐에 의존해서 하는지 아세요? 다 자기 안의 양심지능이에요. 자기의 영성지능이에요. 자기 내면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에 대한 자명한 근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들. 그러니까 만약 종교를 가진 분들은 종교 경전 교리로 의거해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게 엉망이 돼요. 바리새파가 왜 욕먹었느냐, 예수님한테. 근거가 없는 보편법칙. 보편법칙이 율법입니다. 시공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율법이죠, 보편법칙.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성령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안에서 오는 자명하다는 신호를 못 느끼는, 양심의 소리를 못 들으면서 보편법칙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다스리는 사회는 아주 위험합니다. 바리새파, 조선시대 선비들. 선비 중에도 양심 아는 선비가 많았겠어요? 아니면 양심 모르는 선비가 많았겠어요? 모르는 선비가 많죠. 그럼 그분들이 힘을 잡고 막 노비 부리고 할 때 예법을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벌한 예법 적용이 나옵니다. 가족을 죽여서라도 연료로 만들겠다는 그런 예법이 나옵니다. 왜 옆집 딸은 잘 죽던데 우리 딸은 안 죽어가지고 연료문 하나 세우고 싶은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심 구현하려고 예절이 나왔는데 예절 때문에 사람을 잡는 케이스가 일어난다. 그러면 딱 이 케이스입니다. 양심의 신호를 더 이상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착해서, 자, 개별 사물로 입증이 안 되고 보편 법칙을 우겨가지고 개별 사물로 표현을 하게 내모는, 강요만 하는 도덕이 나와요. 무섭죠? 그래서 이 철학 쪽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 여기서 오는 이 샘물이 끊기면 위험해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선시대 그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 나온 게 이니에이지의 원리로, 천리로 사람을 죽인다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원리가 사람 죽인다. 이게 보편 법칙이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개별 사물을 적용되지 않을 법칙을 가지고 와가지고 개별 사물을 재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육군을 재단하게 되면요, 이제 막 가족 간의 생이별도 시켜놓고 이게 예절이라는 이유로 파탄도 나게 하고 이런 짓이 나는 거예요. 목숨도 끊게 하고. 그래서 이게 과학과는 달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분야는. 끝없이 내면에서 자명 찜찜의 직관을 들어야 됩니다. 직관의 신호 플러스 보편 법칙의 분석. 자, 직관과 분석이 만났을 때 일체지죠. 자, 과학과는 좀 다릅니다. 일체지를 이루시려면 끝없이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으면서 끝없이 참나를 만나면서 동시에 끝없이 육바라밀을 보편 법칙으로 구현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뭐예요? 저 일체지를 구하는 최고의 작업이 양심 분석이에요. 명상을 하시고 깨어 있으시면서 참나랑 만나서 끝없이 자기 생각이 육바라밀에 얼마나 어긋났냐, 얼마나 부합하느냐, 얼마나 찜찜하느냐, 얼마나 자명하냐를 매일매일 반성하시지 않으면 금방 도깨비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양심 분석하라고 다그치고 하면 상 준다고 돈 주고 점점 이제 인간을 뭐로 가르치는지 알 수 없게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맞기 싫어서 돈 받으려고 양심 분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좀 황당하죠. 이런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결을 알아야 된다. 결을 알면 끝이에요. 일체지라는 건요, 우주 만물의 결이에요. 근데 과학적 결은 우리가 인간이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림에 필요한 정도만 알면 돼요. 과학적 결은 건강에 대한 결이나 사물에 대한, 주변 사물에 대한 결, 뭐 자동차 쓰는 법, 최소한 것만 알고 살죠. 여러분 자동차 모실 때 자동차 만드는 법까지는 몰라도 되죠. 밥솥 샀는데 밥솥 분액 조립하실 줄 알아야 되나요? 어느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삶에 필요한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인간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결이 이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의 결. 이 보편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도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걸어야 할 길, 따라야 할 길, 그걸 보편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각 종교에서 예절이니 계율이니 율법이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뭐가 문제가 되냐.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강요하다가 또 사람 잡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부작용을 모든 걸 극복하시려면 내면에서 길어와야 된다. 양심에서 울리는 자명찜찜의 신호를 더 선명히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 과학으로 가건 철학으로 가건 이 셋은 다 만나게 됩니다. 만나야만 여러분 그게 진리로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일체지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체지는 저 직관과 분석이 총동원해서 1차적으로는 철학적인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의 탐구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근본 원리의 자명함에 기대해서 우리가 보편 법칙을 연구한다 그래서 명상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근본 원리를 만나야겠다. 직관만 배양하겠다.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요. 분석 직관과 분석의 결합이 중요한 거고 현실적으로는 분석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 보편 법칙을 정확히 찾아가셔야 근본 원리를 알게 돼요. 왜 근본 원리를 바로 알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본 원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별 사물에 대해서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줄 때마다 그 신호를 최대한 분석 온갖 분석을 동원해서 이해해보고 하다가 근본 원리가 통으로 보이는 체험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느낌이구나. 이러니까 늘 이렇게 신호가 왔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분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명한 분석이 돼야 되니까 직관과 결합된 분석이 중요하다. 직관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 또 분석만 하고 계셔도 안 된다. 자명찜찜의 직관에 입각해서 분석을 충실히 하시다 보면 분석을 통해 내 나름대로 내 머리를 총동원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자명해질 때 더 큰 그림이 보이고 더 큰 그림이 보이고 한다. 일체지 얘기는요. 또 이게 자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에서 계속 일체지를 강조하는데 일체지를 막연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영원히 그 일지도 못 갑니다. 일체지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 직관과 분석을 나는 자명하게 잘 쓰고 있냐고 지적으로만 말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난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합돼서 일체지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물은 뭐예요? 결국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진리와 시공 안에 내가 따라야 할 결들을 잘 읽어내는 거고 결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보살입니다. 결을 못 읽어내면 선악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선악 판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함부로. 선인 줄 모르고 짓밟을 수도 있고 악인 줄 모르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들이요. 돈 내라 따지지 말고 돈 내라 하는 게요. 세뇌를 시키는 거고 뭐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지혜로워지면 안 되거든요. 돈을 안 내요. 너무 지혜로워지면. 저희 학당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깨어나게 하고 막 자명해지고 좀 흐리멍텅해야 이게 잘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말도 잘 듣고 막 이러지. 교주가 하라는 대로 다 따르고 하지 막 다 깨어있고 눈 선명해 있으면 교주도 양심 분석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설득이 될까?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요. 교주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 얘기하는 종교가 드문 이유 단체가 영성단체에서 양심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요 하면 바로 깨져요. 그냥 사람들이 저 교주님 좀 찜찜한데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양심 위에 교주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양심 밑에 교주 있다 그러면 바로 날아갈 수.
왜? 양심은 다 알아요. 어느 날 데리고 온 그 막 초등학생 꼬마가 저 아저씨 이상해 그러면 그 친구 눈이 더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깨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심 감각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무마해야 뭐 성폭행을 해도 우리 목사님 뭘 해도 우리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정신을 어리석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지와 아집 덩어리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로만 가면 사이비니 뭐니 다 날아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보살도는 빛이에요. 인류 마음에 보살도의 빛이 비추면요, 무지 아집 다 날아갑니다. 그동안 잘못해온 거 다 괜찮아요. 왜? 잘한 거, 자명한 건 골라 쓰고 찜찜한 거 버리고 그뿐이에요. 자체가 시간도 없어요. 자명한 거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한 것 중에 사이비 종교를 따라갔더라도 자명한 건 또 있거든요. 그중에 그거 챙겨서 빨리 보살도 더 잘할 생각만 하고 빛을 향해 가면요, 빛 안에 들어오면 일단 환하고 빛나고 따뜻하니까 행복해서 과거 고통도 있고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고생했나 보다 하고 더 잘 살 생각을 하지 과거 어두웠던 시절 생각도 하기 싫어져요. 근데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내가 왜 안 됐나 분석하다가 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럼 그때라도 잘할 거라고 또 막 그 뉘우치다가 더 안 좋아집니다, 상황은. 지난번 거기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더 망가지고 더 망가집니다. 왜? 나 어둠 안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빛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 보살도의 빛 안에서 여러분 밝아지지 선불교니 뭐니 거기는요 다 한계가 있는 이론들입니다. 선불교도 한계가. 티벳 불교도 중간학파라는 건 참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자꾸 공성만 강조하지 참나 얘기를 안 하니까 정확히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참나 얘기하고 육바라밀 얘기하고 이게 제일 깔끔한 겁니다. 다 같이 육바라밀 닦아서 일체지를 얻읍시다. 근본 원리, 우주적인 그 근본 원리를 아는 만큼 여러분 근본 원리는 시공 밖에 있는 정보예요. 육바라밀이 근본 원리예요. 그냥 여러분 그 보시, 사랑하라, 지계, 룰 지켜라, 정의로워라, 인욕, 진실을 수용하라, 정진, 나태하지 마라, 양심에 있어서 나태하지 마라, 선정, 늘 깨어 있어라, 반야, 늘 자명하라. 이 여섯 가지 우주적 명령이 근본 원리고요. 보편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 법칙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여섯 가지 명령을 잘 담는 멋진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섯 가지 진리의 그 정수를 모은 멋진 언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작품입니다. 요거를 많이 닦는 연습을 하는 중에 또 복덕이 쌓여서 레벨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고 하는 게 보살도. 큰 그림을 그리심. 이 초발심이라는 건 이제 진짜 제대로 보살도 닦는 첫 시작이다. 일지보살도로. 이제 육바라밀이 자기 안에 있는 거 안 보살은 제대로 도 닦기 딱 좋은 상태다 해서 초발심 공덕품을 찬양해주고 이제 그 길로 계속 달려가서 일체지 얻는 방향으로 가면 되고 초발심 보살만 돼도 내 마음,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지금 있는 거지 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내 마음이 우주 허공법계만큼 크다는 것도 알고 내 참나가 이 모든 우주의 근원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인생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바라보니까 우주가 있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이 육군의 세계가 우주의 전부고 여기서 얼마나 내 참나 안에서 근본 원리를 잘 이해해가지고 직관해가지고 시공 안에 멋지게 육바라밀의 결을 철학적 보편법칙을 표현해낼 것인가 개별 사물로 어떤 구체적인 생각,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낼 것인가 이것만 지금 연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가 이게 당고 따로 다른 데서 찾을 우주가 없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 육바라밀을 드러낼 뿐 거기에도 집착도 안 해요. 원래 있는 거 드러내는 거지 내가 안 한다고 육바라밀의 진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할 뿐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도 걱정 안 하고 그 순간 그 순간 드러낼 뿐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늘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요. 제 경험상은. 하지만 이 진리도 맞다는 걸 압니다. 그 두려움, 생사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들을 극복해내는 법도 그거예요. 거긴 두려움이 없거든요. 깨어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면서 생의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잘 경영해 가는 거죠. 탐진치를 경영.
아주 최고의 이건 영약이다. 이런 약이 없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주는 은총이 이거다. 이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